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SKC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SKC는 어제 앱솔릭스가 시설 자금 약 1,659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13만 주를 발행하는 이번 유상증자에는 SKC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SKC가 약 9만 주,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가 약 4만 주를 취득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SKC가 약 1,148억 원,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약 5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게 됩니다. 이 앱솔릭스는 이번 자금 조달로 반도체 글라스 기판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게 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기도 한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화생명의 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의 피플라이프의 인수를 마무리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한화생명은 이 법인보험 대리점 3개사, 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한화라이프랩 그리고 피플라이프 총 3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사만 2만 5천여 명으로 강력한 판매 채널을 구축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한화생명은 또 2023년 이 초우량 법인 보험 대리점의 구축을 위한 전초를 다지고 또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과 투자, 그리고 세무와 법무 등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업계 확장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피플 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초우량 법인 보험 대리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기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에너지의 통합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포스코 에너지를 공식 합병하면서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고 대표이사로 정탁부 회장을 선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종합 상사를 넘어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부품 소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탐사부터 생산, 그리고 저장과 발전까지 LNG 전체 밸류체인에 연결해서 창출한 수익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통합법인의 매출이 국내 기업 기준으로 11위 규모인 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품고 종합 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인도에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인데요. 현대차가 55만 대, 그리고 기아가 25만 대를 각각 팔면서 전년 대비해서 17.5%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에게 인도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인도 시장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현대차가 사우디의 중동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게 됐다는 소식에 이 현대차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